부산 사투리 원포인트 레슨 강사 조장길입니다. 자, 요즘 부산 사투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부산 사투리 아주 멋지게 원어민처럼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네, 여러분, 부산 사투리는요 아주 경제적인 말입니다. 아주 긴 문장도요 한 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뭔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뭔가 불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니? 좀 행동을 고쳐보지 않겠니? 너 정말 이럴 거니? 이렇게 아주 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부산 사투리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앞 앞 앞 입술에 힘을 줘서 자 미간을 좀 찌푸리고요. 단호하게 발음할수록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앞 자 비슷한 초간단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좀 좀 좀 좀 마 마 피데아노 부산 사투리에는 다른 지역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조, 바로 악센트인데요. 자, 대표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애가 그 애니 라는 말이죠. 가가 가가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가 가가 그 가가 가가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렇죠. 이건 아마 예스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스가 아닌 노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응용해서요 직접 대화해 봅시다. 네 남친 생겼다며. 어제 본 가가 가가. 그냥 친구다. 아, 이대한데. 그러면 안 돼. 오빠한테 거짓말 치고 그래서는 안 돼. 좀 끊으라. 네, 저희 부산 사투리는요 그 특유의 억양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외국어처럼 들리는 대표적인 표현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다 그랬었노? 만다 그랬었노? 만다 그랬었노? 세뇨리타! 스페인어인 줄 아셨다고요?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 못하러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란 뜻이었네요. 네, 세뇨리타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멘치로 공가가 띵가라. 아까 멘치로 공가가 띵가라. 이야, 이건 뭐 일본 사람이 같이 초밥 먹으러 가자고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아까 멘치로 공가가 띵가라. 아까처럼 끼워서 받쳐. 주차할 때나 물건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까 멘치로 공가가 띵가라. 아까 멘치로 공가가 낀가라. 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에 징기가 안무. 이에 징기가 안무. 멋있습니다. 홍콩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들리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징기가 안무. 네, 뭐 끈끈한 엿이나 떡 같은 거 먹을 때 어우 야 나 이에 끼어서 이거 안 먹을래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 뜻이 그렇게 멋있진 않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에 징기가 안무. 이에 징기가 안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 사투리 원포인트 레슨 함께 해봤습니다. 복습 잘하셔가지고요. 부산 사투리 맛있게 멋있게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조장길이었고요. 부산시 유튜브 다이나믹 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